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같이 한번 시장을 살펴보고요. 오늘 지수가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코스피가 아픈 조정을 했죠. 지금 하나, 둘, 4일째 조정이 들어갔는데요. 장중 지금 매수자들이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외인들이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종합을 보면 일별 현황을 보면 외인들은 오늘도 매수로 전환했죠. 아침에 매도하다가 차익 실현이 좀 나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관들도 역시 또 시간대로 한번 같이 볼게요. 외인 기관이 지금 막판에 매수하다가 매도로 전환했고요. 외인들은 막판에 오히려 매수로 가담했습니다. 개인들은 오히려 아침부터 샀다 사고 그냥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지수에 영향을 주는데 오늘 거래량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터져서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죠? 늘어나고 나서 오늘은 매도로 전환하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동안에 어려웠던 장이 거래량이 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오늘은 좀 아프게 조정을 했죠. 특히나 아마 차익 실현 의미에서 보고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신용이 많았던 코스닥 신용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을 아프게 만든 게 아닌가. 예. 특히나 이제 그 해당 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또 이제 이 코스닥이 특히 신용이 지금 44%를 차지한다는데요. 코스닥 아이고 201 예, 코스닥이 지금 44%가 신용을 깔고 있다.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죠. 이런 문제에서 이 금감원이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떨어졌죠. 목, 금, 토, 목, 금, 월, 화 이렇게 4일 동안 떨어지면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목요일, 토요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오늘까지. 자, 이건 뭐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요. 시장의 추세는 무너진 게 아니고 지금 우상향 추세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정도 나간다 보고요. 지금 오늘 가장 이제 이틀 동안에 지금 난리가 난 종목들이 있죠. 8개 종목인데요. 이게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다우 데이터. 그죠. 다우 데이터가 지금 그죠. 매도가 지금 나오면서 이틀째 하한가. 상당히 위험했죠. 수익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평선 수렴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거든요. 자, 다우 데이터. 그 다음에 서울가스. 역시 그 다음에 다 무너지는 자리죠. 이게 이평선이 무너지는 자리. 그죠. 이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선광. 요거는 좀 차트는 그렇게 만들어주진 않았어요. 예, 아직 차트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냥 무너져 내렸는데요. 서울가스나 다우데이트 같은 경우는 차트가 이미 떨어진다고 예고를 했었고요. 삼천리. 삼천리도 이미 차트는 무너지기 직전이에 차트를 만들고 있다가 확실히 무너졌습니다. 그다음에 대성홀딩스도 마찬가지 2연상 하한가 떨어졌고요. 예, 얘도 뭐 추세는 당장 뭐 무너지는 추세는 아니었는데 고점은 낮아지면서 계속 이평선 수렴하고 그냥 무너져 내렸죠. 대성홀딩스 그다음에 세방, 예, 얘는 이미 차트가 무너진다는 신호를 줬고요. 다올 투자증권 얘는 지금 오늘은 하한가를 안 쳤습니다. 그 다음에 하림 지주 얘도 오늘은 하한가를 안 쳤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죠.
6개 종목이 하한가를 치고 2개 종목이 하한가를 말하는데 해당 종목들의 하한가가 다단계의 사모펀드 매도세가 원인이라는 추측도 나왔지만 장 초반 이 주가 하락 후 장외 파생 상품의 일종인 차액 결제 거래 CFD라고 그러나요? 관련 기재에서 반대 물량이 쏟아진 영향이라고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반대 매매 불안 심리도 커졌다. 특히 잘 보시면 얘는 신용이 7.59고요. 그 다음에 다울투자증권은 신용이 14.77입니다. 하나같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다 신용이 많았다는 거예요. 12.16 신용이 많았다는 거죠. 다 대성홀딩스 역시 6.78 삼천리 신용이 10.64 그 다음에 선광 12.57 하림지주 7.59 다울투자증권 14.77 이렇게 다우데이터 10.89 삼천리 10.64 이렇게 신용이 많은 종목들이 이번에 문제가 되고 사실은 그만큼 개인들은 신용 별거 아니라고 자기만 알고 뭐 신용 대출했는데 누가 알겠냐 그게 아니라 개인들이 모이면 이렇게 신용이 굉장히 높아서 한 번은 이게 얻어 터질 가능성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대응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여러분이 시스템 매매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시스템 매매를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얻어맞은 겁니다. 내가 4만 5천에 걸어놨다. 시스템 매매를 걸어놓으면 이게 내려갈 때 매도하면서 끝나는데 이렇게 하한가로 떨어지면은 여기다 아무리 시스템 매매를 해서 매도 설정을 해놔도 팔리지 않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장대음봉일 경우는 팔리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기 직전에 여기다가 시스템 매매를 대응 4만 5천원 무슨 45만에 대응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손실을 안 보죠. 이익 난걸다 반납할 일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해야 되는 것이 뭐죠? 급등 이렇게 오랫동안 급등한 종목들의 문제는 뭐냐면 다 시스템 매매로다가 매도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여러분이 가져가는 방법을 해야 수익을 반납하지 않는 방법으로다가 수익을 온전히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혹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익히지 못했다면 반드시 증권사에 전화해서 HTS에 들어있는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반드시 활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금융감독에서는 이 회의를 거쳐서 미래성장 미지 테마주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과열이라 생각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잘 갈까? 이것을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공포는 진짜 주식 하한가가 떨어지게 되면 한번 떨어져 30%지만 두번 떨어지면 70%입니다. 60%가 아니라. 그래서 참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미들은 이런 하한가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위한 수익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것도 최근에 세방에서 고점에서 3억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다가 이게 뭘 여기다 3억을 투자하는지요? 3억을 투자해서 자그마치 얼마를 날렸다? 70%면 372, 21. 그러면 2억 천이 날라갔으니까 지금 9억 9천만 원뿐이 안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상당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매수하는 것은 절대로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저는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 몰빵 투자잖아요. 개인이 실패하는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몰빵을 하고 있고요. 신용 쓰지 않아야 되는데 신용 써가지고 한꺼번에 털린다는 거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떠한 종목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몰빵 투자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신용 걸지 않았을 때 이제 여러분이 지키는 자기 돈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 안 한다고 그러면 이미 주식 투자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이 그걸 못 벗어나니까 특히나 이제 뭐돈 자금력이 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쪽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 떨어지는 8개 종목의 매도세, 갑작스럽게 속출한 하한가 추측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반대매매 물량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뭐 작전 세력이다, 뭐다 틀리니까. 자, 그러면 이 수상한 종목들은 어떻게 해결될지 어떤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가겠죠. 자, 오늘도 이 종목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고점에서 산 사람 입장에서 보통 완전히 왜 3억 투자해갖고 지금 2억 천이 날라가고 9천만 원 남았다면 멘붕에 빠지는 거죠. 이 하한가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아직도 모른다는 것이 더 무서운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주식을 투자할 때는 반드시 시스템 매매를 배우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이 수익을 갖다 반납하지 않고 또 꼭대기에서 산 사람의 손절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런 것을 공부해서 투자를 해야만이 이런 일이 없어진다. 정말 무섭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트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너무 많이 개미들에 의해 힘에 의해서 많이 올라갔던 2차 전지가 오늘은 다 신용을 갖다가 신용 때문에 두려워한 사람들이 이제 차실에 나가서 아마 많이 떨어진 거로 보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매도까지 합세를 하죠. 공매도까지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뭐 공매도를 잘 이해해야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늘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날 알려주기도 하고요. 지금은 전날 그대로 알려주니까 훨씬 더 쉽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오늘도 떨어졌는데요. LNF를 보겠습니다. LNF가 공매도를 얼마나 쳤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LNF는 에코프로 먼저 보시고요. 에코프로가 공매도가 700억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빠지진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매셀이 강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역시 공매도가 1200억을 때렸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1200. 공매도 차입 거래가 상당히 크다고 그랬는데 진짜 크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또 누구죠? 포스코 퓨처엠 공매도 얼마나 때리나 한번 보시죠. 여기도 612억. 그다음에 LNF 공매도가 지금 524억. 지난번에 2,540억 가다가 524억 상당히 크죠. 주수가 지금 2,504인데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공매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뭐 공매도는 뭐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뭐 지금 공매도 액수를 지금 장난 아니게 때려버려 2,500을 때리고 그러는데 무슨 주가가 그렇게 쉽게 올라가겠습니까? 저걸 이겨내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사갖고 안 파는 겁니다. 그럼 이게 펀더멘털이 끝나느냐?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2차 전지는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자, 어쨌든 주식 회전율이 에코프로에 대한 상장 주식 회전율이 440%로 집권되고요. 에코프로는 200%로 저 회전율이 늘어나서 그만큼 공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단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나치게 단타를 하고 지나치게 공매도 하고 그래서 주가는 가기가 힘들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일일 대금 거래도 상당히 에코프로 주가는 그런 상황인데 에코프로 주들과 다양한 이차전지 관련해서 모인 코스닥 거래량과 코스닥은 그 코스피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앞질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용을 많이 걸어서 지금 매수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매도 리포트가 증권사에 나오면서 지난번에 그 에코프로에 대한 매도 리포트가 증권가에게 나오면서 하나증권이었나요? 에 나오면서 제2의 에코프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2차전지가 조정하면 또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오히려 강하게 보유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다시 내려왔죠. 예, 아직도 뭐 가야 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투익을 키워서 가져갈 것이냐? 예, 아직도 오늘도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는 에코프로는 저 6,000평에 대한 생산량 증가,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예, 4천 6,100 얼마인가요? 6,148억 투자를 통해서 양극재 공장을 더 증설하겠다. 이렇게 되면 업황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저 들고 가서 좋은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이 투자고요. 또 그렇게함으로써 여러분의 계좌가 아름답게 커진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만 뭐 아이 공매도 때문에 뭐 주식을 못 들고 가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안 되죠. 오히려 좋은 종목은 또 다시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끝나는 건 아니다. 그죠? 끝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다는 공매도가 많이 심했지만, 예, 그래서 어떤 것을 틀고 가는 것이야. 업황이 어디서 변화가 오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국방 종목하고 자동차 업종에서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들고 갈 것인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우리가 샀니 안 샀니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기차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그걸 생각하면 뭐 글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제 판 사람들이 안타깝죠. 시장이 조정한다고 뭐 팔아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그 상여금 지불을 위해서 그래서 또 떨어진 원인도 되죠. 에코프로비엠이 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위해서 자기 주식 처분을 했어요. 얼마냐 하면 13억 5,076조 처분. 근데 뭐 이거는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상여금 지급해서 이제 주식을 갖다가 5,076조를 자기 주식 처분을 했는데요. 그것이 뭐 그죠? 나쁜 건 아니고요. 뭐 대주주가 만약 주식을 왕창 팔았다든지 그렇다면 몰라도 그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 자, 그다음에 어느 업황이 새로운 주도주로 가는 건지 그걸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역시 시장은 떨어지는데 종목은 나갔죠. 그것이 주도주입니다. 시장은 떨어지는데도 현대로템이라든지 그죠? 네, 또 신고가를 내고요. 그다음에 항공우주 방산 종목들이 계속 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 이런 것들이 다 주도주가 아니겠나.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셔서 수익을 키우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본다고 하면 중국 수혜주들이 정부하고 우리나라 정부하고의 그 어떤 다툼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말 같고 다툼 때문에
뭐 사드 보복에 대한 우려 뭐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았죠. 화장품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아모르퍼시픽도 계속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호텔 신라 많이 떨어졌지만 뭐 다시 또 올라갈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자, 이런 오늘 그럼 여기까지 제가 종목에 대한 이유, 그다음에 이 반대매매에 대한 하한가, 진짜 뒤늦게 산 사람들은 상당히 아플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잘 대응하셔서 시장 상승에 무게를 잡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고 해서 조정하고 끝나버리냐? 또 반등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가져가시고 그것이 2차 전지는 주도주로 끝난 거 아니니까 그걸 잘 대응하시면 더 좋은 수익을 가지 않을까. 이번에 우리 일원은 정말 엄청난 일이 벌렸죠. 이게 이제 후기가 올라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어떤 후기가 올라왔는지 여기 한번 보시죠. X1의 계좌 수익률 그죠? 전문가하고 하면서 어떤 일을 벌렸냐면 계좌 수익입니다. 이게 304에서 264 그죠? 예. 78% 지금 계좌가 두 번째 계좌라는데 총 계좌가 세 개고요. 1번, 2번 계좌 총 중장기 투자로 3번 계좌는 단기 매매로 1억 정도 투자하고 이번에 2번 계좌를 공개한다. 1번 계좌에서 6억, 2번 계좌 3억 이상의 수익 중이고요. 4년 동안 현재까지 13억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금년에 세웠던 계획은 이미 다 달성을 해서 뭐 편하게 주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4년 제 방에 지금 4년째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도 뭐 수익은 많이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은 돈 갖고도 여기 저 작은 돈 갖고도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340, 180%, 55%, 뭐 665%, 41%, 50% 이렇게 났고요. 그 다음에 이분도 이제 제법 되신 분인데 또 계좌를 공개하면서 그죠? 1200억, 1400억, 1400만 원, 1600억, 1200만 원, 16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골고루 벌고 있죠. 이런 것이 그죠? 네. 추천하고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않고 안 올라가는 기업을 살펴보면 추천하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대부분 다시 올라온다. 이렇게 해서 안목과 재무를 이용한 체크는 뭐 금액이 커져서 불안할 때 안정적인 멘탈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수익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고수들이 어떻게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이 큰 수익으로 가는데 지름길이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장 전망,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너무 예측하지 마시고 대응한 영역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